네, 커피 춤. 커피 할래요? 이 그 문화재입니다.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 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수자님과 박서산님 출연하셔서 춤을 추어주시고 박수로 가 지방에 와야지. 아
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잘 부르지는 못해서 제가 이런 곳에 많이 오면 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학창을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. 근데 제가 특별하게 저번에도 성희 예술촌에서 공연을 하고 너무 그게 좋아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표제도 전 이거 몰랐습니다. 표제도 이렇게 정말 맞으시네요.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예, 저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박소산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전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예, 곧 그 문화재로 될 겁니다. 곧 살아 계십니다. 살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예, 많이 계십니다. 근데 몇 년 하셨어요? 저는 16년 했습니다. 예, 그렇게 아름다운 학을 내가 처음 봤어요. 그렇게 큰 학도 처음 봤어요. 고등학 선생님이 학을 다녀왔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그 할 때 스텝이나 이런 몸 흐름이 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학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자기 생을 하는 거니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재현해야 한다는 걸 보고 가슴이 뜨뜻해집니다. 다시 한번 박수. 감사합니다. 많이 불러주십시오. 많이 알겠습니다.